결과 금세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합니다. 때를 놓치지 않고 입바람으로 공기를 불어서 넣어주는 이용이 도전자. 살아나는 불씨에 곧 불이 붙을 것도 같은데. 그런데 갑자기 입을 떼고 손을 휘젓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이 마치 조금 남은 불씨를 끄려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방법이 조금 특이합니다. 아이고, 불이 붙었네 그래요. 아이고, 정말 마술 같습니다 그래요. 보기 좋게 활활 타오르며 커지는 불씨. 아, 근데 좀 전엔 뭘 하신 건지? 고급 기술입니다. 고급 기술? 예. 고급 기술? 이게 입으로 불면 힘드니까 눈도 예. 맵고 예. 어느 정도 불씨가 있을 때는 예. 이 손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이 산소가 더 많이 들어가서 더 빨리 쉽게 불이 붙습니다. 김종도 달인 역시 불 만들기에 매진 또 매진 중입니다. 대나무 종이 잘 탑니다. 이렇게 따로 보시면 구하지 않아도 대나무 자체 보시는 경우는 굉장히 부드럽기 때문에 조금의 숱이라도 불씨라도 쉽게 탈 수 있어요. 처음에서 구한 하나의 대나무를 이용해서 불 피우기에 나선 김종도 달인. 반으로 가른 대나무 속에 부식켓 역할을 해줄 대나무 껍질을 넣고 열심히 양팔을 움직여주는데요. 여기 하나 더. 이때 조금씩 피어오르기 시작하는 연기. 곧이어 불씨도 모습을 드러냅니다. 눈물까지 쏟아내며 불씨 살리기에 여념이 없는 달인. 달인의 노력이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인지. 정말 대단한 집념입니다. 훌쩍. 했어. 노력에 대한 보상이라도 해주듯이 활활 타오르는 불꽃. 아, 이제 은퇴할 시기가 됐나 봅니다. 왜 은퇴하시려고? 이제 옛날 같지 않네요. 그래요? 아슬랑아슬랑 바위 주변을 살펴보는 이웅이 도전자. 갑자기 엎드리더니 모래 위 얼굴을 대고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아니 대체 뭘 하시는 거냐고요? 여기 돌 중에서 이게 지금 물이 나오고. 돌이에요 이거? 예, 이게 돌. 이거 뭐예요? 돌. 돌? 예, 돌에서 지금 이 산에서 지금 물이 흘러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산에서. 아, 예. 그래요? 예, 이 수맥이 흐르다가 막혀가지고 지금 다른 곳으로 지금. 일단 모래 아래에서 찾아낸 물로 갈증부터 푸는데요. 정말 신기하게도 적지 않은 물이 계속해서 흘러나옵니다. 이렇게 모래가 있어서 물이 이렇게 안 모아지고 그리고 또 먹을 때 약간 모래랑 같은 그 안 좋은 물질들이 같이 이렇게 흡입이 될 경우에는 저희 그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갈대로 이용해서 빨대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갈대 빨대를 이용해서 시원하게 물을 마시는 달인. 참 신통방통 유용한 노하우네요. 뭐야, 물 나가요? 아주 뭐 모래도 없고 뭐 돌멩이 같은 것도 없고 아주 맛있는 물만 이렇게 먹을 수 있습니다. 산 주위에 이런 암석 같은 데가 밑부분이 이제 젖어 있는지 안 젖어 있는지 예, 그런 거를 파악하시면은 용천수가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 알 수 있습니다. 수시로 목마를 때마다 올 수 있게끔 저기 표시로 해두고 가겠습니다. 마지막까지 꼼꼼한 이웅이 도전자. 나왔어요? 예. 아무도 못 찾게 나 이렇게 쌓아두면은 저만의 표시. 대결 기대하겠습니다. 더 기대되는 다음 주 2탄 무인도에서 벌어지는 생존 최강달인. 진짜 승부는 지금부터다. 모든 노하우 총집결. 더 빨라지고 더 과감해진 도전자들의 숨막히는 대결이 펼쳐집니다. 우와. 이제 진짜 완전 사업인 것 같습니다.
전보, 왕전보. 우와, 아, 나 이거 보고 깜짝 놀랐네. 우와. 자연산.